비님이 저 지상 배우님께서 부른 운명이라는 넘버를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새 배우님은 아, 이게 정말 내 운명이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이게 우리 진짜 운명이라니까 네. 이게. 아, 사실 이 자리 이 공간에 있는 것도 운명인 거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세 분이 유명하니까 이렇게 큰 공연에 이렇게 딱딱딱딱 된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극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공연에서 만나더라도 각자가 너무 이렇게 좀 성향이 다르면 이렇게 뭉쳐지지 그쵸, 않을 수 그쵸, 있는데 그쵸, 그쵸. 예. 이 사람들이 다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즘 공연을 아, 하면서. 지상 씨도?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너무 선하고, 예. 예. 저는 요즘에 그래서 사실 공연장 가는 게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재밌어요. 맞아, 즐겁죠. 네. 즐겁죠. 네. 예. 서로의 빈틈을 내가 오늘은 이렇게 채워주고 서로 맞아요. 보완하는 케미의 네, 맞아요. 히얼.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된게참 운명. 잘했다. 예.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어요. 네. 사실 민혁 씨는 야구 선수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배우가 된게 운명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야구를 10년을 했고요. 또 10년 동안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그렇게 또 이제 하고 20년을 그렇게 허성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뮤지컬 배우가 되고 나니까 그게 다야 이게 디딤돌이 그 되고 20년이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우리 김지우 씨는 레이먼 셰프랑 결혼한 게 운명적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그쵸?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 어떻게 그래? 보면 약간 그냥 필연같이 갔었던 것 같고 네, 운명은 사실 저 역시도 제가 이 직업을 택하게 된게 운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음악 했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배우의 아, 길로 그랬어요? 예. 네, 원래 첼로 했었고 그러다 갑자기 배우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뮤지컬 배우 쪽으로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운명이네요. 네. 남편 레이먼 셰프하고 결혼한 건 필연이다. 아, 네. 필연 네. 멋져. 아, 예. 그러니까 좋아요. 자,